산업 현장의 사회 부조리를 해결해나가는 닥터 탐정들의 얘기예요. 제가 맡은 석진이라는 역할은 UDC에서 팀장, 분석팀 팀장을 하고 있는 천재 분석가고요. 사건 현장에 발견된 증거물을 분석해서 수사 정보를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정말 마지막에 감자배우를 찍었던 것 같고 6년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저는 주로 팀장분들이랑 그 UDC 멤버분들이랑 나오는데 정말 밝으셔가지고 저는 맛내지만 정말 요즘은 많이 즐겁게 현장에 오고 있어요. 6년 전보다는 사실 좀 제가 한국말 조금 편해졌고 근데 이번에 석진이라는 역할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설픈 한국어라는 그런 설정으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받은 회사였습니다. 오토 샘플러가 여기 있어서 데리고 와요. 여기 지금 찍은 거. 자리가 없어서 친구가 헷갈렸네요. 이렇게요. 다시 한 번요. 처음에는 진짜 좀 떨렸어요. 외국말로 연기하는 것도 좀 긴장이 되고 UDC 멤버분들이 다 선배님, 대단한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긴장을 했는데 오면 올수록 오면 또 오고 싶어지는 그런 약간 밝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수고합니다. 하나 둘 셋! 대기 시간에는 좀 구경도 하고 아무래도 먹는 걸로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뭔가 대기 시간에는 맛있는 거 찾고 다 같이 먹고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드라마는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정말 현실 세계에도 있는 그런 좀 슬픈 사건들도 나오고 근데 좀 코믹한 부분도 나오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편안한 부분도 있고 약간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반반 시원해.